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천문화원 전미영 작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천문화원에서 군제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네,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자연의 아름다움, 푸르름, 선함, 그 모든 것들은 신의 옷깃이고 언어이고 모습이고 글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신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자연, 그 자연의 분과 재가 만나서 절제된 미학을 이루는 또 다른 예술이 바로 분재입니다. 성천문화원에 또 분재가 몇 점이나 있고 어떤 분재가 전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분재와 조경수들까지 포함해서 한 1100점 정도가 있고요. 매화나무들도 많고 소나무, 송백류들, 그리고 철쭉, 백일홍, 천년이 넘은 백일홍도 있고 수많은 여러 다양한 명자와 그런 여러 모과 그리고 다양한 분재들이 함께 분재 공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언제 감상하기 좋고 네. 분재를 감상할 때 어떤 마음으로 분재를 감상하면 좋겠습니까? 분재는 이제 1월, 2월부터는 매화가 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명자, 동백, 그리고 이제 봄에 지금은 철쭉이 많이 피고 있고요. 겨울에는 또 송백류가 즐길 수 있고 분재는 우리의 또 다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성천문화원에서는 분재라고 해서 풀 한 폭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천문화원 식구들이 다 같이 같이 가꾸고 물주고 나의 몸처럼 또 다른 나처럼 그렇게 잘 정성을 다해서 손질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자, 분재와 한 몸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럼 분재를 감상할 때 감상하는 그 분들의 마음도 네. 분재와 같다는 그런 어필을 네.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정말 모든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아주 작은 의식들, 미생물까지도 나와 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분재를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분재를 볼 때 다른 곳과는 다를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시기만 해도 내면에 그 원래 있었던 본성이 뛰고 그리고 힘들었던 마음, 지쳤던 마음이 안식을 얻고 평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친구거든요. 분재가 저희에게는 친구고 또 다른 나의 어떤 스트레스와 내 안에 만들어 놓았던 나쁜 기운들을 또 청소해주는 또 다른 고마운 친구들이라서 그런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든지 그런 역할을 잘 해줄 거예요. 청소부의 역할을. 네. 그 유명한 분재원을 갔어도 이렇게 나무하고 대화하고 나무가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전미영 작가님께서 또 책을 또 내셨습니다. 네. 책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 저의 책인데요. 온통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이고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온통이 뭐냐고. 근데 온통이라는 거는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고 자연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너와 나가 아니라 전체 모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기도 하고 불교로 말하면 부처님이기도 하고 그 모든 의식들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고 온통이라는 거죠. 그 온통의 세계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저 내면에 떠오르는 것들을 그대로 적은 책이에요. 네. 네. 자,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들었는데 이 책을 구입하기 위한 어디로 연락을 해야지 구입할 수 있죠? 네. 이 책은 그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요. 온통으로의 초대를 검색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 문화원을 성천문화원으로 연락해 주셔도 됩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천의 대표적인 소나무를 한 그루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것은 저희가 20년 가까이 가꾼 나무예요. 저희 성천의 오도석 원장님께서는 나무를 만질 때 장갑을 끼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도 다 느끼기 때문에
이 섬세한 것까지 다 느껴서 나무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그 한 번에 꺾을 때도 많이 꺾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면서 불필요한 것은 잘라내고 또 필요한 것을 키우고 이렇게 절제된 미학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사랑하면 나무 꽃도 더 활짝 피어요. 마치 사람이 웃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교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내면이 심리가 치유되고 자유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쭉 중에서도 좀 고급 수종인데요. 저희가 이제 죽은 나무, 죽어가는 나무도 많이 살렸고 오래된 나무에서도 새롭게 매년마다 새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걸 보면 정말 생명의 힘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나무들의 생기를 불어넣고 또 정성을 다해서 살릴 때는 정말 마음의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것을 보면서 손님들이 오셔서 힘을 얻고 다시 희망을 얻는 걸 보면서 많이 힘이 납니다.